이랬네요. 문장부터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직업 묻는 표현. 너뭐 하는 사람이니? What do you do? 하면 되죠. What do you do? 오케이, 너뭐 하니? What do you do? 오케이, 그래서 what의 뜻은? 그렇죠. 무엇, 무슨, 뭐 이런 뜻이에요. 무엇도 되고, 무슨도 되는데, 여기서 무엇이고요. do의 뜻은? 그렇죠. 하다, 무슨 시? 그렇죠. 하다니까 당연히 하다시죠. 하다시. 하다시의 대장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하다시 속에는 do가 숨어 있습니다. do 속에 do가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묻는 말 만들려니까 여기 숨어있던 누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you do 하면 너는 무엇을 한다 이런 뜻이야 you do 뭐 you do 태권도 넌 태권도 한다 you do 요가 뭐넌 요가를 한다 이런 뜻인데 you do는 너는 한다인데 내가 필요한 거는 너는 한다는 말이 아니고 너는 하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둘을 이렇게 do you 만들면 you한테 너에게 뭔가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 뭐하니?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오케이, 그랬더니 저는 요리사예요. I'm a cook. I'm a cook. 저는 요리사입니다. I'm a cook. I'm a cook. 오케이, 그래서 요리사, 요리사, 쿡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쿡의 뜻은 그렇죠. 요리하다란 뜻도 있죠. 요리하다란 뜻도 있고 또 요리사란 뜻도 있죠. 요리하다란 뜻일 때는 무슨 시고 그렇죠. 하다시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또 두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요리사란 뜻일 때는 하다시가 아니고 뭐죠? 이름시죠.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무엇 요리사. 그래서 요리사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직업을 묻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직업을 물을 때 뭐라고 묻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리사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I'm a cook. 오케이. 서인은 어른 되면 뭐 되고 싶어요? 표정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 I'm a cook. 표정이죠. 생각해 본적 없어야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직업 묻는 표현 뭐였더라? What do you do? What is your job? What do you do? Okay, 그래서 무엇을 what? 무엇을 what? 너는 하니? Do you do? 됐습니까? 만약에 너는 무엇을 먹니? 하고 싶으면 What do you eat? 하면 되겠죠. eat의 뜻이 뭐고? 먹다라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숨어 있다가 음? 두가 숨어 있죠 하다시면 두가 숨어 있다 했죠 두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 you eat 하면 뭔 뜻이에요 너는 먹는다 이 뜻이죠 근데 너는 먹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do you eat 하는 거고요 여기는 너는 하니 하고 싶으니까 do you do 하는 거죠 오케이. What do you do? 오케이. 자빈이 공부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의사입니다. 하다가 잠잤어요. I'm a doctor. 그쵸. 닥터 쓰는 연습했죠? 그쵸. 공식권 해놓고. 안 했어요. 오케이. doctor. 가방을 그럼 못 봤는데. 연습해야 된다니까, 이제. 지금 제게다가, 저희야? 알겠습니까? I'm a doctor. I'm a doctor. 오케이, 그래서 너 직업이 뭔지 묻고 내 직업은 의사다라고 대답하는 걸 만들어 볼까요? 너 뭐? What do you do? 그랬더니 I'm a doctor. I'm a doctor. 오케이, 그 다음에 직업 묻기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는 가수야. I'm a singer. 그렇죠? I'm a singer. 오케이, 그래서 sing의 뜻은 그렇죠. 노래하다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시에다가 뭘 붙이면
E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가수죠. Okay, I'm a singer. 나는 가수야. Okay, 그 다음에 그래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볼까요? 노래하다 sing. sing 무슨 시죠? 하다 시죠? 노래하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He can sing well. 그렇지. s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inger. 그러니까 그 무대 위에 그 가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stage has beautiful voice. Beautiful voice. 오케이, 읽어볼까요? Stage has voice.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은 teacher. 오케이, 쓸 수 있도록 연습해야죠. 몇 가지 소리가 T, EA가 내는 소리. E, 그 다음에 G, R, 그래서 teacher. 그러면 teach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가르치다가 내는 거죠. teacher. 오케이. 그래서 수잔은 어른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Susan wants When grows up. Okay, Susan wants to be a teacher when she grows up. Susan wants grows up. Okay. 그 다음에 농장 farm. farm가 아니죠. farm이죠. 뭐가의 소리? farm. okay. 그래서 농장에는 젖소들이 있어요. 젖자를 잘못 썼네. 지읒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there are cows. there are cows on the farm. farm. okay. 가르치다. teach. teach. okay. EA가 E 소리 냈습니다. teach. 가르치다. teach. okay. 그녀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she teaches me English. teach. okay. 농부는 okay. farm에다가 하는 사람 붙이면 되겠죠. 농사 짓다. farm. 농사 짓는 사람. farmer. farmer. 오케이. 그래서 그 농부는 그의 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works hard in his field. The farmer works hard in his field. 오케이. 진효는 할 거 없어? farmer. 오케이. 그 다음에 의사는 doctor. doctor. O가 두 번 들어가네요. doctor.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 의사를 한번 만나봐야만 돼. You must see the doctor. 오케이. 그 다음에 요리기구 cooker. 쿠커죠. 그러니까 쿡은 요리하다고 쿠커는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밥솥은 쌀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줍니다.
keeps rice warm. Keeps rice warm. Cook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도 되는 건 cook이죠. Cook. Cook. 오케이. 그래서 그는 요리사입니다. 그 식당에서 in a restaurant. Cook. 오케이. 진효는 쓰기 할 때 조금씩 스펠링을 틀려. 오케이. 잘했습니다. What? 시험 치고 패스하세요. 아, 선생님. 오케이. 오늘 기억하느라고 제 숙제를 조금 보여요.